케이크 형, 시장이 왜 이래? 네, 삶의 진리는 소크라테스 형에게, 주식의 진리는 한큐 형에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그리고 오늘 또 공략해야 될 종목까지 공개해 드릴게요. MB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 되시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무료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시장이 아주 하루 이틀 만에 또 완전히 또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시고 또 시장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징후가 나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고요. 오늘 무료방송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들과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3시 50분 많이 오시 바랍니다. 네, 일단 현실은 놓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저희가 조금 전에 여의도 뉴스에서 다뤄봤다시피 뉴욕 증시가 간밤에 양시장 모두 3% 급락으로 문을 닫았는데 그쵸.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잘 버텨주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전환했거든요. 갖고 있는 종목들도 그러면은 큰 타격이 없었는지 네. AS부터 해볼게요. 자, 종목들은 큰 타격은 없고요. 네. 자, 일단 최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진다이아 흐름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금 현재 제가 강조하고 있는 섹터가 네 가지 섹터가 있을 겁니다. 반도체, 5G, 그리고 2차 전지와 함께 수소 에너지 관련주 쪽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자라는 측면을 했었고 이 네 개의 섹터가 전체적인 장세가 살아날 때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비를 해서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바닥에서 물량을 잡아가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어제 말씀드렸고 주가는 이렇게 소폭의 강보합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종목군들 매수 타이밍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도 소폭의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미국의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약세 출발했습니다만 다시 양봉이 형성되면서 강박가리 연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현재 수소차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섹터들 중에서 지금 현재 수소차와 반도체 쪽의 시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나머지 두세 개 섹터들도 나중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순환하면서 반등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이런 구간들 수소 에너지 관련주는 2021년 이후에 신성장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큰 만큼 지금 구간 자 매도가 아니라 홀딩 그리고 없는 분들은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가 전반에 걸쳐 흐름 자체는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고 이렇게 저점을 찍고 미미하게 좀 반등이 시도가 되는 모습이죠. 자, 언급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과 반도체 장비들의 흐름은 좀 강합니다만 상대적으로 2차 전지라든가 이 5G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러나 시세가 움직이면서 이들 섹터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들과 그리고 5G 섹터가 공통분모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많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 구간 마찬가지로 매도가 아니라 역시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밀릴 때는 소량의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여타 D5 관련 전반에 걸쳐서도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 관점으로 이들 종목들을 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까지 리뷰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시장에 대한 질문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한규 형, 시장이 왜 이래? 첫 번째 질문은요. 한규 형, 미국장 어떻게? 정말 미국장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어떤 점이 코로나19도 그렇고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 지수를 끌어내릴까? 우리 증시는 타격받지 않을까? 그렇죠. 네. 미국 증시가 어제 폭락이 나오고 온 상태에서 오늘 국내 증시 보시면서 굉장히 의아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네.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의 어제의 급락 장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네. 추세적인 현상인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떨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하게 악재는 없었었죠. 근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또다시 쉬었던 봉쇄 조치에 나서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이 미국 뉴욕 증시의 하락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뉴욕 증시가 밀린 건데 어찌 보면 조금 이상하죠. 그동안 뭐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새로운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미 노출된 악재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은 좀 과대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백신 개발도 준비가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 11월 말 정도 선에서 화이자에서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어제는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이고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그래서 밀린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이라는 이유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을 듯 하면서도 안 내놓고 이제 대선 이후로까지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 행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어떤 경기 부양 대책이 지연됨에 따른 불만을 표시한 정도의 미국 증시 하락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 이후에는 역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은 분명히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이라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많이 밀려있는 이런 상태에서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 증시는 일단 직전 저점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 선에서는 하락세가 멈출 만한 위치였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증시가 밀린 겁니다. 그러나 큰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구간에서 하락세가 멈출 가능성이 높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소폭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과 말씀드렸죠.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하락세는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최소한 직전 저점 지지를 받고 기간주 중에 반등 가능성은 아직은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 뉴욕 증시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 국내 증시도 혼자 폭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면 국내 증시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월봉 차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락이었길 바라야 되는 네.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시장에 대한 질문 드려볼게요. 한키영, 국내 증시는 왜 버텨? 우리 증시는 왜 버틸까?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전환했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이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많이 보셔야 돼요. 네. 지금 미국 증시만 보게 되면 무서워서 주식을 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만. 사실 오늘 시가에 매도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도 많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걸 보면 무섭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가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네. 일단 코로나19라고는 악재가 새로운 악재는 아니죠.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미국 뉴욕 증시 하락세가 연출된 부분들은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큽니다. 오히려 미국 행정부에서 너네들 왜 빨리 경기 부양 대책 내놓지 않아? 라고 하는 시위를 하는 듯한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일단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새로운 악재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에서는 새로운 강력한 악재가 나오게 되면 증권시장은 충격이 커요. 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때문에. 그러나 코로나19는 분명히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다라는 걸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미국이라든가 유럽보다도 한국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들은 코로나 방역이 참 양호하게 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는 세계 모범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의한 미국 증시 하락은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게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 그런 변수로 등장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세 자릿대를 이틀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제일 방역을 잘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GDP 성장률이라든가 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 한국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하반 경직과 함께 국내 증시의 반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의 분기별 성장률, 자, 그래프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과 수출 증가수인데요. 이 위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GDP 성장률이 2분기에서 3분기에 무려 1.9%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시장에서는 당초 1.8%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1.9%까지 증가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기 때문에 4분기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단으로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15.6%까지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의 하반 경직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경기가 좋은 만큼 국내 증시가 대대적인 폭락세를 보일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 각국은 또 세계 언론들은 한국을 극찬하기에 나서고 있죠. 외신은 한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치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좋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내놓는 것은 그렇게 빠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 지표 호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성공적인 방역과 그리고 그에 따른 수출 구조 회복으로 이러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는 타격은 적은 것이고요. 또 이런 성장성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앞으로 조정 후에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 혼주 장세가 나오고 있는 이 구간 우리가 무수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구간으로 우리가 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우리 증시가 오늘 버텼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시장에 대한 질문 드려볼게요. 한키영 시장이 왜 이래? 한키영, 외국인 더 팔까? 우리 증시에서 더 발을 뺄까? 왜냐하면은 뭐 미 증시가 혼란스럽고 그쵸? 계속 그렇게 된다면 굳이 우리 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한 나흘 동안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가 좋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모두 어제까지 수급이 괜찮았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오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걱정을 하실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오늘 매도는 아직은 추세적인 매도일 가능성보다는 저는 일시적인 매도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이제 일시적인 매도일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언급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친 흐름 자체가 좋은 상태고요. 방역을 참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 경제 전망도 좋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 하락은 아직은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잠깐 매도가 나온 형태인데 결국에 전반적인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은 펀더멘탈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료에 따라서 매도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나빠지지 않고 좋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증시가 오늘 이후에 좀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외국인 매수는 다시 들어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하루 정도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최근에 외국인들의 기간별 수급 동향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도 최근까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섰죠.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들어오고 관망세, 코스닥에서 강하게 들어오다가 오늘 좀 매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선물 시장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다가 매도가 나온 겁니다. 하루 정도 일시적인 매도인 거예요. 추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매수세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일시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이미 저 앞에서 이미 안정권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르다가 한 번 정도 일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내놓고 나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도 좀 더 강화될 겁니다. 특히나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언급드렸듯이 기관 투자가들이 그동안 매도가 있었죠.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도 좀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도 오늘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더 개선될 겁니다. 외국인 수급은 오늘 내일 이후에 진정될 것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전반에 걸친 반등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발을 좀 뺐는데 일시적인 매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한키영과 함께 분석을 해봤고 한 종목으로 또 매수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오늘의 한키 종목은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네 개의 섹터를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제 수소차, 그다음에 이제 5G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반도체 쪽으로 한미 반도체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반도체 중에서도 왜 한미 반도체인지 궁금합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네. 그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고 좀 출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좋아지게 되면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치고 가는 레이스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시장에 뭐 출렁거리고 답답하다고 해서 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시장에 살아날 때 시장 전면에 치고 갈 만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 발굴에 주력하셔야 되는데 자, 한미반도체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3분기 이제 사상 최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5G 스마트폰 또 인프라용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EMI 실드. 자,
일부 칩에서 발생한 에러가 다른 칩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칩입니다. 바로 EMR 실드. 이 제품이 출시 4년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제품이 앞으로도 이 회사의 강력한 성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재료로 분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2021년까지 이러한 실적 호전 추세가 상당히 강도롭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상태고요. 자, 기술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강한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치고 갔다가 어떻습니까? 시장이 못 가다 보니까 계속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이 나왔고요. 이미 충분하게 쉬어온 상태입니다. 이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기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고,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 이제는 조금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라든가 저가 매수를 좀 더 강화해 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에 대한 관심 좀 높여가시기 바라고요. 아, 목표가는 제가 13,000원 정도까지 제시드리겠습니다. 13,000원 정도면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고점까지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3,000원까지 좀 시간을 약간 멀리 보고 매수하는 게 전략이 좋겠고요. 자, 손절가는 9,6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매수해 보겠습니다. 현재 5% 가깝게 오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600원 제시해 드렸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한규재 한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